안녕하세요. 템플턴의 유튜브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그 주식을 어떻게 매수해야 되는지 오늘의 시장 상황과 내일의 전망을 같이 가면서 여러분이 깡통의 위험에서 벗어나는 길, 그것을 꼭 지켜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자, 같이 가보겠습니다. 오늘도 시장은, 미국장은 올랐지만 우리장은 전체적으로 투자 집계를 보면 어떤 일을 벌였나요? 역시 외국인이 끝나면서 코스피를 아주 강하게 또 매집하는 상황이 벌어졌죠. 하여튼 요즘에 계속해서 외국인들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요? 끝날 때 강하게 매수. 대신 누가 팔았어요? 기관이 팔았죠. 아, 이거 재밌습니다. 그죠? 종가에 팔아버렸습니다. 자, 이렇게 팔아버리는 누굴까요? 개인들은 샀다가 팔고요. 연기금이 참 답답합니다, 저는. 참. 이게 뭐 하는 겁니까? 연기금이 작년 2018년에 국내에서 주식을 얼마나 돈을 잃었냐? 10조가 넘는 돈을 까먹었습니다. 저는 이럴 땐 어떻게 해야 돼요? 욕을 해주고 싶습니다. 아, 좋은 주식을 사서 돈을 벌수 있을까 해서 그저 국민의 세금을 갖다 걷어들여가지고 그거를 돈을 벌어주는데, 아, 이렇게 매일 까먹고 앉아있으니 진짜 열받아가지고요. 정말 이럴 때는 욕을 해주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이 홈페이지 들어가서 연기금 주식 좀 팔지 말라고 아마 아우성 좀 쳐야 됩니다. 돈다 까먹고 있습니다, 진짜로. 아니, 종가 이렇게 팔아가지고 무슨 돈을 버는 단타쟁이입니까? 아휴, 정말 열받아가지고요. 제가 보면 참 한심스럽고요. 이게 무슨 전문가들이 앉아서 이짓 하고 앉아 있으니 돈을 다 까먹는 거죠. 그죠? 아휴, 정말 답답해서 여러분. 연기금도 못 믿는 인간들, 전부 다요. 쓰레기 정신 차려야 될지. 여러분이 항의를 해야 됩니다. 좋은 주식 다 팔아가지고요. 다 깡통 내놓고요. 10조를 까먹었습니다. 내년에, 금년에 어떡할 거예요? 또 까먹어. 그러면 나중에 뭐요? 국민들 연금 어떻게 줄 겁니까? 다 까먹고만 있는데. 자, 여러분도 이런 데 합세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좋은 종목을 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오늘 그것도 보겠습니다. 자, 부실 종목. 매월 3월 말, 12월 걸쳐 3월 말이면 감사 보고서를 제출하죠. 실제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한번 보시죠. 케어젠. 무슨 일입니까? 정지됐습니다. 감사위원 거절 상장 폐지 가능성이 높아왔고, 이 난리를 쳤죠. 개인 주주들은, 소액 주주들은 이 난리 치는 겁니다, 이거. 이건 뭡니까? 이런다고 해결되는 거 없어요. 그러면 뉴스, 그 다음에 뭐죠? 기업의 재무 분석을 안 하고 부실 기업 샀다가 이렇게 되는 거고요. 몇 종목인가 한번 보죠. KD건설. 이게 뭡니까, 이거? 99원, 깡통으로 가는 종목이죠. 99원?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그럼 얘가 돈을 버냐는 거예요. 아, 돈못 벌면 안 사도 된다고 그러는데 자꾸만 이런 거 사지죠. 싸다고. 그죠? 또, 뭐죠? 예. 라이트론. 뭐입니까? 라이트론. 어떻게요? 적자투성이. 역시 감사의견 거절로. 상장 폐지 위험에 처했죠. 정지. 폭락. 개인들만 또 죽었죠. 또뭐 있죠? 크로바 하이텍. 안타까운 사실이에요. 요즘에 이제 문제가 된게또 뭐였죠? 웅진. 에너지. 무슨 일을 벌렸어요? 영업이익 못 내고. 그죠? 어떻게 돼? 10대 1 감자.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두 가지 기준으로 한번 보자. 자, 여기다가 만약에 차트가 간다고 만약에 100만 원을 샀다고 가정하자고요. 그럼 이게 얼마 빠졌을까요? 86% 빠졌습니다. 86%가 빠졌으면 이게 본전을 찾으면 거의 900% 가까이 올라야 본전입니다. 근데 여기다가 다시 또, 에? 10대 1 감자를 때려봤으면 얼마요? 100만 원이 86만 원 잃은 상태에서 또 10대 1 감자를 버리시면 14만 원이 얼마요? 10대 1가 아니면 14,000 원 남는 겁니다. 만약에 1,000만 원을 투자했다고 가정하자고요. 그럼 어떻게 돼요? 140만 원이, 그죠? 140만 원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14만 원 남는 겁니다. 그래도 여러분은 기업 분석 안 하려고 그러죠.
이게 무슨 일인지 보죠. 영업이익 적자 누적 3 뭐 4사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그다음에 5분기 연속 적자. 거기다가 유보율 다 까먹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감자, 뜨거운 감자탕을 여러분 주는 겁니다. 얼마나 줍니까? 10대 1 감자. 끔찍합니다. 템플턴도 옛날에 이런 짓 많이 했습니다. 왕초 볼 때. 여러분, 기업 분석을 모르면 주식 투자하지 말라는 벤저민 그럼의 얘기를 또다시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유동자산, 안전마진이 확보됐다는 게 뭐예요? 안전마진이 확보됐다는 기업. 자, 그러면 오늘 이 얘기를 좀 할까 합니다. 안전마진이 확보됐다는 기업을 한번 보자. 자, 안전마진. 기업의 내재적 가치. 그죠? 기업의 주가의 내재적 가치? 내재적 가치보다 시가총액, 시장 가격보다 싼 주식을 매수하면 안전마진이 확보돼서 여러분을 깡통으로 가지 않는다. 그럼 지금까지 얘기한 종목은 다 뭐요? 꽝이었잖아요. 이거를 배움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안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안 한다는 거죠. 그러면 안전마진이 확보됐다? 기업의 내재가치에, 그럼 기업의 내재가치가 뭐냐? 자, 계산하는 방식은 복잡합니다. 그러나 민병기교수가 얘기하는 기업의 내재가치는 기본적으로 자본총계, 기업의 순자산가치를 내재적 가치로 평가해도 큰 어려움이 없다. 이렇게 합니다. 따라서 누가 벤저민 그리하면 순유동자산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것. 따라서 기업의 순자산가치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시가총액이 있는 종목을 매수하면 여러분 깡통 날까요? 실제 그런 종목이 누구죠? 예, 바로 신대양제지. 시가총액이 3,500억입니다. 지금 많이 올랐지요. 그죠? 많이 40% 가까이 올랐습니다. 템플턴이 여기서 추가 매수해서 올렸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이 기업의 가치를, 순자산 가치가 얼마일까요? 순자산 가치가 4,883억입니다. 시가총액은 그러면 3,500억입니다. 그러면 이건 몇 분의 1인가요? 예? 여러분이 한번 가보시죠. 올라가기 전에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기업의 3,502억, 그죠? 나누기, 뭐요? 4,885억. 그럼 얼마요? 0.7 정도 나옵니다. 그러면 0.6 정도면 여기에는 0.6 나왔겠죠? 그죠? 그럼 무슨 얘기예요? 안전마진이 확보된 주식이었다. 이런 간단한 원리로 그렇더니 과연 기업이 진짜 잘했나 돌아가서 봤더니 영업이익이 장난 아니게 나고 있습니다. 이게 뭐요? 82억, 288억, 909억, 1000억이 넘는 돈을 벌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은 저평가의 훌륭한 기업이잖아요. 안전마진이 확보되니까 여러분이 깡통 내줄까요? 주가가 이렇게 올라갔다 떨어져도 깡통 내줄까요? 절대로 깡통 안 내줍니다. 그런데 이런 거는 안 사고 지금 바닥에 싸다고 이런 거 샀다가 개인 투자자들이 KD건설 제 방에도 이걸 들고 와요. 정말 끔찍해요. 정지당에 두 종목이나 정지당했어요. 어떤 사람은 또 이걸 사서 라이트론 들고 케어젠 다 이건 뭡니까 다. 문진한테 들고 온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거. 안 좋은 종목이 너무 많은데 이거 봐봐요. 세방전지 왜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럼 얘가 부실기업일까요? 예? 부실기업일까? 아, 영업이익이 이렇게 폭발적으로 나기 때문에 주가가 가는 거예요. 아니 180억, 196억, 231억, 273억, 413억 영업이익이 이렇게 폭발적으로 나 주가 안 가면 아 주식 그만둬야지. 그렇잖아요. 영업이익이 이렇게 잘 나는데 이게 안 가면 아 주식 그만둬야 돼. 그럼 이건 100% 맞습니까? 아니에요. 실적과 주가 또는 그죠 기업의 가치와 주가는 어떻게 된다? 맞을 수 있고 틀릴 수 있다. 그래서 뭐죠? 가치에 비해서 주가는 어떻게 한다? 수렴했다가 떨어졌다, 수렴했다 떨어졌다 이렇게 갈 수 있다. 그것이 뭐예요? 앙드레 코스톨라니가 말하는
개와 주인의 이론이잖아요. 좋은 종목을 꾸준히 매수해서 들고 왔더니 정말 신고가 행진을 하면서 가더라. 역시 좋은 종목은 기관 외국인이 쌍끌이로 매수해주더라. 여러분이 이렇게 가시면 어떻게요? 돈을 벌 수밖에 없잖아요.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자꾸 싸다는 이유로 부실 종목을 자꾸 만지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돈 벌 수 있을까요? 엄청난 돈을 볼까요? 아이고, 얘뿐만 아니라 요즘 신나게 나가는 게 에코마케팅도 뭐 정신없이 나갑니다. 예? 아주 얘가 미쳤습니다. 이게 뭡니까? 이게 그냥 각도가. 예? 75도 각도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럼 얘가 돈을 못 벌었을까요, 과연? 그죠? 돈을 너무 잘 벌잖아요. 자, 68억, 79억, 91억인데 4.4분기 뺀 겁니다. 그러니까 주가는 어떻게 해요? 솟구치는 거예요. 삼성전자가 278만 원 갈 때 반도체 경기가 살아나서 엄청난 이익을 줬기 때문에 나간 거지. 지금 실적이 부진할 거라고 생각해서 계속해서 곤두박질 채우고 있잖아요. 여러분은 주식을 어떻게 매수? 그럼 100%입니까? 그런 건 없어요. 주식시장에서 100%의 법칙이 있다? 그러면 템플턴은 거짓말하는 거죠. 그러나 확률적으로 확실히 여러분은 이길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주식은 뭐라 그런다? 확률 게임이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주식을 어떻게 매수해서 어떻게 가야 되는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큰 수익이 나는 거예요. 신세계엔터, 이거 휠라코리아, 이거 왜 그럽니까? 이렇게 무식하게 이렇게 벌써 300%가 날아갔습니다. 과연 얘가 그러면 이렇게 300%가 날아가는 동안 돈을 잘 벌었을까요? 못 벌었을까요? 돈을 너무 잘 벌었어요. 벌써 이미 800억이 넘는 550, 118, 143, 115, 179. 어우, 이번에 4.4분기 실적이 또 179억인데 작년에 157억, 179억, 어닝 서프라이즈 나면서 또 나가는 거죠. 주가는 신고가인지를 계속 간다. 뉴스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차기에 LG생활건강의 후속주다. 뭐 이렇게. 저는 뭐 그런 건 잘 모르겠습니다. 후속주는 잘 모르겠고 분명히 좋은 기업이라서 여기서부터 매수해서 지금까지 강력하게 보유하면서 끌고 가고 추가 매수하고 또 떨어지면 추가 매수하고 가서 지금까지 들고 간 것뿐이 없습니다. 이것이 여러분이 큰 수익을 내는 지름길입니다. 삼양식품 아직 안 팔았습니다. 또 나가죠. 이 자리에서 매수했더니 우리 유료는 깜짝 놀랍니다. 어우, 자 주가 떨어졌는데 추가 매수하세요. 벌써 40%가 넘게 나갔죠. 어디서부터? 여기서부터 산 사람은 대박이고요. 이것이 우리의 투자자들이 해야 되는 일인데 이 사는 방법을 모릅니다. 사는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다 개인 투자자들은요. 이 떨어지면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아요? 아, 쌍바닥이야. 매수해야 돼. 추가 매수해야 돼. 쌍바닥이야. 그랬더니 더 떨어져 버려. 쌍바닥이야. 뭐 그랬더니 더 떨어져. 유료원들이 배우는 방법하고 그죠? 무료원들이 배우는 방법은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제가 누누이 강조하지만 이제 책을 쓸 때는 제가 비법을 다 공개할 겁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공개 안 하고 있습니다. 유료원들이 어떻게 이렇게 큰 수익을 내서 들고 가는지 그거는 제가 책을 쓸 때 올해 안에 쓸지 어쩔지는 지금 제가 장담을 못하면 시간이 안 나서요. 열심히 노력하는데 시간이 종목 검색하고 유료원들 종목 주어야 되고 그 다음에 무료방송 준비하고 유료방송 준비하려다 보면 시간이 왜 이렇게 흘러가는지 저도 제정신이 아닙니다. 요즘엔 또 금요일만 되면 또 유튜브 무료방송까지 해주면서 예, 투자자들이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제가 하다 보니까 시간이 더더욱 없네요. 그래서 본의 아니게 예, 그렇다고 지금 이거 막 제가 우리 유료원들이라는 기법을 막 공개 강연하게 되면 유료원들은 또 가입하는 의미가 없으니까 그 사람들은 또 보호 차원이기 때문에 또 제가 마음대로 아직은 공개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책이 나갈 때는 저는 공개합니다. 자, 어쨌든 여러분들이 좋은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최소한도 여러분이 미니멈으로 돈 버는 기업에 지금 동업을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추세가 살아서 가는 종목을 동업하면 여러분은 좋은 일이 벌어져요. 제가 끊임없는 뭐요? 백테스트를 통해서
그죠? 전국에 지금 수만 명의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백테스트를 전문가로 해서 계량 가치 투자를 지금까지 해온 전문가는 거의 없습니다. 서울대의 민병기 교수, 그 다음에 누구죠? 지난번에 할 수 있다 퀀트 투자, 그 다음에 홍용환 씨가 말하는 실전 퀀트 투자. 국내에서 지금 세 권이 나왔습니다. 저는 이미 그걸 시행을 해서 끊임없는 여러분을 종목들을 백테스트 통해서 검증을 하면서 주가를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 유리원들이 자신 있게 들고 가라. 걱정하지 말라. 그죠? 그것을 끊임없이 했는데 그걸 따라오는 사람은 소수라는 거예요. 다 있죠. 다 뭐 떨어지면 다 잘라버리고 올라갔다고 조금 내가 다 잘라버리고 해서 없습니다. 꾸준히 들고 간 사람 몇 프로 있을까요? 3 내지 5년 들고 가라 그랬더니 자 이거 3년만 3양 10분 들고 온 사람은 얼마예요? 1년, 2년, 3년만 들고 왔다고 가정하자고요. 제 말대로 그냥 3년 들고 왔으면 무슨 일이 벌어지? 아무 일도 없어도 돈 지금 잘 벌고 있습니다. 얼마예요? 256%입니다. 여기다가 저 1억을 담았으면 2억 5,600만 원을 벌어주는데 어디가 담죠? 여기다 담습니다. 5년을 들고 왔대요. 아유, 내는 왜 그걸 몰랐을까요? 콤텍 시스템. 5년을 들고 왔는데 22%예요. 맨날 주가는 그 타령입니다. 왜? 별 볼일 없는 종목이니까 그런 거죠. 또 뭐죠? 에코플라스틱. 예? 아유, 전문가님 나 어떻게 수도 없이 떨어지는 거죠. 기업이 부실해서 이놈은 상 먹으려고 들어갔다가 5년 동안 직권까지 들고 왔는데 수익은 마이너스 반토막. 5년을 들고 왔는데 마이너스 반토막이에요. 안타깝죠, 저는요. 저도 몰랐어요. 최근에 얘기하더라고요. 이렇게 하면 여러분이 돈을 벌 수 있을까요? 그냥 잘 모르니까 제가 가장 많이 얘기했던 삼진제약. 제약 종목 하나 못 사요.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제약 종목은 없으면 안 된다고 저는 그러는 겁니다. 특히 이제 셀트리온이나 한미 약품은 그거는 주도주로 한번 나갔잖아요. 그럴 때는 사면 안 되죠. 깎아줬을 때 사야 되는 거니까 그거 아니고 별로 안 올라간 종목 중에 돈을 버는 기업을 찍어갔어요. 5년 전에 1년, 2년, 3년, 4년, 5년 전에 여기서 사가지고 그냥 진짜 삼진제약을 샀으면 아까 콤텍이나 에코프로 사지 않고 5년 전에 이걸 사서 그냥 들고 왔으면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195%, 거의 200%죠. 그럼 1억이 2억을 벌었잖아요. 그런데 1억이 얼마 벌고 있어요? 22% 벌고 있어요. 5년 동안. 그러면 5년 동안 25, 54, 은행 이자 겨우 벌은 거예요. 조금 더. 그리고 아까는 에코플라스틱에서는 또 뭐예요? 거기다도 왕창 담아가지고 예, 장기 보유하면 돈 벌 줄 알고 갔더니 마이너스 50%요. 그러면 결국 합치면 뭐예요? 마이너스 돼버렸잖아요. 돈을 못 버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 안타까운 사실이에요. 그죠? 좋은 종목을 사서 아 여기다 쓰면 1억이 얼마예요? 2억을 벌었어요. 여기까지 갔으면 얼마 벌었을까 이거? 이때 고점에서 잘랐으면요. 그럼 얼마예요? 247억, 1억이 뭐 2억 4,700억. 실제로 이분이 의료원이 예, 1억을 투자했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다 1억을 투자 안 했으면 그냥 가만히 있으면 여기다 담아놨어 그냥. 아이 가만있어 2013년에 그냥 사서 1억을 샀으면 무슨 뭐 그죠? 338% 3억 3,800만 원을 벌었는데 무슨 2013년 1월 29일 날 무슨 뭐 뭔 방송국에서 뭐 목표가 얼마? 목표가 뭐 11,800원? 손절가 1,400원? 웃기는 짜장면이잖아요. 그냥 가만히 있었으면 떼돈을 벌었어요. 이런 방법은 안 하려고 그래요. 지루하다고. 다 잘라가지고요. 잘 가는 종목을 잘라가지고. 잘랐어. 그래서 돈 많이 벌었대요? 엄청 벌었대요? 템플턴은 좋은 종목을 이렇게 갈고 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부자가 되잖아요. 1억이, 아니, 3억을 벌었는데, 3억 벌 거를 가서, 저기 가서, 이상한 부실 종목 사가지고, 1억 갖다 몰빵해 놨더니, 마이너스 55%야. 마이너스 45%. 그럼 1억이 얼마? 예? 6,500만 원 날라간 거잖아요. 4,500만 원 날라간 거잖아요. 참으로 답답하죠. 그죠? 좋은 기업 사라고 그랬더니 다 그런 데 가서 사가지고.
안타까운 사실이 여러분이 좋은 기업을 보는 눈을 키우지 않는 한 매일 그 타령이에요. 수없이 지금 개인 투자자들이 지금 말을 안 하고 있지만 수없이 개인 투자자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 사람이 수두룩하다는 거예요. 뭘 뭔지를 몰라가지고요. 부실 종목 사놓고요. 그것이 돈 벌 줄 알고 붙들고 있어요. 장기 보유하면 돈 벌 줄 알고요. 안타까운 사실이죠. 이번에 제가 보면 어떤 사람은 정말 160종목을 들어왔는데 뭐 한 주, 두 주, 뭐 100만 원 넘어가는 주식을 산 사람이 아무도 없어. 그게 돈이 됩니까? 그게 맨날 오르고 내리고 떨어지고 그냥 정신을 못 차리니까 이런 종목 하나씩 여기다 그냥 1억을 몰빵했으면 어떻게 돼요? 깡통 날까요? 여러분은 깡통 날라고 떼밀어도 깡통이 안 나. 왜? 돈을 잘 버는 기업이니까. 안타까운 사실을 보면 투자에 대한 기본을 전부 다 이해를 못해서 개인 투자자들이 부실 종목에 대한 몰빵해놓고 좋은 종목에 대한 쬐끔 사고 그러니까 돈이 안 되는 거예요. 좋은 종목엔 많이 사고 부실 종목은 안 사야 되고 그래야 부자가 되는 건데 부자 되는 방법을 전혀 몰라요. 그러니까 혹자는 뭐라 하죠? 좋은 주식에다 밥 먹듯이 사라. 그럼 어떻게 될까요? 틀림없이 부자가 되죠. 그런 종목은 안 사요. 꼭 개인 투자들은 공부 안 했으니까 부실 종목에 대한 몰빵하고 좋은 종목에 대한 쬐끔 삽니다. 참으로 안타깝죠. 좋은 종목은 쬐끔 사고 부실 종목에 대한 왕창 몰빵해요. 그러니까 뭐 포스코 캠텍에서 깡통, 포스코 뭐 플렉스컴 깡통, 위노바 깡통, 그 다음에 뭐 보타바이오 깡통, 썬코아 깡통 뭐 전부 다 부실 종목에다 매수해서 그걸 왕창 사요 또. 나만의 호재가 뭐 있다? 이죠. 그죠? 그래가지고 거다가 몰빵했다가 깡통 나고요. 절대로 여러분 좋은 종목에 사시면 깡통도 안 나고요. 행복한 투자할 수 있고요. 욕심 안 내고 가면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는 거예요. 이걸 꼭 잊지 말라는 거예요. 신신당부하건대 제발 좋은 종목 사셔서 부자 되시기 바랍니다. 부실 종목은 아예 처음부터 어떻게 하라? 들어가지 마라. 돈 못 번다. 돈을 벌 수 있다면 여러분은 사도 돼요. 돈 못 벌려면 부실 종목. 처음부터 매수하지 않는 그런 용기와 배짱도 있어야 됩니다. 진짜 좋은 종목에다가 배짱을 부려야 여러분이 커지는 거예요. 그것이 돈 버는 지름길이에요. 템플턴이 지금까지 8년을 연구하고 전문가 온 지가 벌써 이제 4년, 5년째 돼가고 있습니다. 제발 부실 종목을 매수하지 말고 좋은 종목을 매수해서 부자 되는 행복한 투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쟤는 끊임없이 제가 전문가로 남아있는 한 반드시 여러분들이 좋은 종목 사서 부자 되는 길을 끊임없이 알려줄 겁니다. 여러분이 오늘도 좋아요를 꼭 눌러주시고 또 좋은 컨텐츠를 끊임없이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힘을 주시고 그 다음에 구독을 눌러주면 더 좋은 내용으로 계속해서 가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겠습니다. 목요일 날은 오전 오후 방송으로도 X1에서 예 종일 방송이 되니까 그때 예, 많이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는 감사합니다.